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길어질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뒤 성과가 없다는 미국 내 비판에 대응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영국에서 협상은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 그리고 오래 익혀야 하는 칠면조 요리에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마쿠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성과가 없다는 미국 내 비판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협상술에 급한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메시지도 같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 am very sure that President Putin and Russia want very much to end that problem. Going to work with us, and I appreciate that commitment.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에 러시아도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